전화를 왜 두 번씩 하게 만들어? 제때 안 받고. 죄송해요. 화장 다 받았어? 네. 이번엔 잘해. 남자 마음에 왜 그렇게 못 드니? 이번에도 까이고 들어오면 앞으로는 선이고 뭐고 다 집어칠 거야. 약속 장소 옮겨요. 로비 카페에서 봬요. 밀폐된 공간 씻습니다. 아, 이건 또 뭐냐? 네가 인터넷 좀 뒤져봐라. 그 태진 그룹 딸 장윤아. 어디 사진 한 장이라도 있겠지? 곧 만날 텐데 무슨 사진? 지금 문자 띡 하나 왔다. 장소 바꾼다고. 뭔가 느낌이 싸해. 얼굴이라도 알고 나가야 되겠다. 정보가 너무 없어 겨우 하나 건졌다. 이건 보너스. 누구세요? 검색했어요. 전 한눈에 딱 알았어요. 장윤아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따 시킬게요. 네. 이지 타려고 장소 바꿨냐? 초면이에요. 예의 지켜주세요. 너 초등학교만 여기서 졸업하고 중학교부터는 중국에서 다녔다며? 나도 너 조사 좀 하려고 했더니 조사가 안 되더라. 대기 반말 까니까 나도 반말 깔게. 세게 나오는데. 어떤 놈이야? 참 다짜고짜다. 논리가 없어. 너 집안에서 반대하는 놈하고 사귀는 중이잖아. 걔 때문에 이런 생쇼에서 나한테 차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 차였다고 할 거잖아. 같진 않지만 결론은 같아. 이런 차림과 태도는 말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고 해줘. 재수 없다고 해줘. 부탁하면서 반말이냐? 예의 좀 차려라. 너 나보다 두 살 어리더라. 생각만큼 꼰대네. 할 말 없음 나이를 누르는 거. 할 말 많거든. 넌 오늘 임자 잘못 만났어. 집에 가서 네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말할 거야. 너랑 결혼한다고 할 거야. 내가 안 하면 돼요. 너 집에서 네 주장 안 먹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생쇼 준비했겠지. 컨셉이 너무 약하다. 창의력이 부족해. 식상해. 오라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알아? 호구되는 거. 또 하나. 이용당하는 거. 죄송해요. 인제 알았냐? 세상 만만하지 않은 거? 어디서 되도 않는 수법을 쓰고 있어? 솔직히 부탁했음 내가 들어줬을 거야. 나 여자부터는 잘 들어주거든. 왜 이러나? 집에 가게요. 나 나간다며 나와. 같이 걷기 싫어.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결혼한다고 집에다 말한다면서요. 아, 이게 뭐냐 또? 이 와중에 순진하긴 한 거야? 겁준 거야 너. 감사해요. 세상엔 공짜 없다. 밀어내고 있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닭발에 소주. 야, 네가 무슨 닭발에 소주를 좋아한다. 친구예요. 여기서 같이 일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내일 뵙죠. 네. 안녕히 가세요. 뭐야, 왜 사람을 훑고 가. 저기요. 저 아세요? 우연히 세 번 만나면 운명이라고 한다. 난 운명을 믿지 않는다. 난 선택만 한다. 너 왜 그래? 하지 마. 인사했는데 거절당해서 순간 웃겠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떼먹은 인사예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은데 조절 능력 좀 키워요. 웬 훈계질. 잘 새겨들어. 너 자격지심 있어. 내가 누누이 말하지, 우리같이 형편 안 좋은 애들은 성격 꼬이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가자. 원래 샤이하면서 시크해. 아, 저 사람이 네가 말한 샤이하면서 인텔리전스하고 엘레강스하면서 시크한 대리님이구나. 요거 살짝 비웃은 거지. 아닌데? 아니야? 응. 그럼 미안. 집안도 됐다 좋대, 부자고. 요즘은 부자들이 성격도 좋아. 부족한 게 없이 자랐잖아. 돈 많다고 부족한 게 없는 거냐? 이거 또 꼬였다. 보세요. 야! 너 뭐냐?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다. 나 오늘 경준이 형한테 불려가 맞았다. 이거 보이냐? 이거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그건 제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유창수 씨 본인의 행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의 지켜주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좋아. 그럼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이제부터 나도 말 놓을래. 창수 씨가 예의를 갖추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창수 씨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더 빠르겠어. 창수 씨. 그럼 뭐라고 불러? 설마 오빠? 오글거려. 알았어. 창수 씨다. 목적은 단순해. 일자리가 필요한데 내가 누구 집 딸이라는 걸 알면 아무도 일자리를 안 주니까. 숨기고 구할 일자리는 이런 알바 자리밖에 없었어. 우연이라고? 모른 척 해줘. 여기 친구도 있어. 걔랑 같이 여기 있고 싶어. 여자 부탁 잘 들어준다고 했잖아. 여자도 여자 나름이야. 너 내 여자 할 거야? 그럼 들어줄게. 그만둘게. 저기 대리님. 이번에도 제가 인사를 안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뒤끝 있으시네. 안녕히 가세요. 저 대리님. 혹시 이번 주말 저녁에 시간 되세요?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왜요? 네? 시간이 안 되시나요? 전 왜냐고 물었는데요. 시간이 안 되냐는 질문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데요. 죄송해요. 안녕히 가세요. 뭡니까? 네? 용건이 뭡니까? 사람 두 번씩이나 불러 세워놓고 밥 먹자고 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좋아해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지랖 한번 피워봤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런 오지랖. 보통 뭐든 처음이라 그러고 시작해서 상습범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 한 줄 알면 저 진짜 죽어요.
이지혜 씨가 대리님 좋아하거든요. 압니다. 아, 네. 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이지혜 씨랑 자리 마련해 주는 거예요? 네. 장윤아 씨도 같이요? 네, 네. 그러다 제가 장윤아 씨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남녀관계를 어떻게 알아요? 오지랖 중에 제일 쓸데없는 오지랖이 남녀관계 다리 놓기입니다. 그럼 이만. 아 참, 이번 주말에 시간 없어요.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먹으라고 붙여놓은 거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데라고 했어? 네가 내 친구야, 오색이 반말이야!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내가 괜히 트집 잡는다는 거야? 아, 아니요. 고객님이 트집 잡을 리가 있나요? 제 입맛이 워낙 싸구려라 뭐든 맛있단 얘기예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기생 같니? 여기보다 술집이 낫겠다, 이야! 사과하세요. 넌 뭐야? 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마, 윤아야. 그래서? 구매하실 물건에 대해선 품평하실 수 있지만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선 품평하실 수 없습니다. 참, 손님은 왕이다! 넌 그런 것도 모르고 물건 파니? 어? 손님 논리대로라면 저도 왕이에요, 다른 매장 가면. 같은 왕끼리 왜 이러세요? 사과하세요. 남의 얼굴 보고 술집 나갈 얼굴이 뭐예요? 손님 얼굴도 뭐 그리 썩 훌륭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야! 오! 그 사람이 먼저 우리한테 언어폭력을 했어요. 고소해요. 그럼 같이 진단서 떼오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합의서입니다. 고소 취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 따라오십시오. 어디 가요? 사과하러 갑니다. 싫습니다. 그냥 하자. 안 돼. 계속 이렇게 말썽 피울 거예요? 전 계속 말썽 피운 적 없는데요. 이게 말썽이라고 하심 처음입니다. 근데 왜 계속 말썽 피운다고 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을까요? 대리님이 저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신 거겠죠. 편견이라는 걸 불식시켜주려면 사과하러 가죠. 싫어요. 전 잘못하지 않았어요. 남의 얼굴 갖고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럼 감옥 갈 거예요, 폭력죄로? 아니에요, 사과해요. 사과하자, 윤아야. 합의된 고소에 대해선 재고소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다시 고소 못해요. 그거야 합의 조건을 이행했을 때 얘기죠. 합의 조건에 장윤아 씨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못해요. 장윤아 씨. 당신 해고야. 회사는 더 이상 당신 보호 안 해줍니다. 저 알바예요. 지금껏 회사 보호 받은 적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대접해주다가 자른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사회생활하면서 대접 운운하는 거 보니까 알겠네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사회생활하면 자존심 같은 건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나요? 진짜 자존심이 뭔지 압니까? 상대방한테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장윤아 씨 자존심은 전시용이에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고 이지희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러 가자. 이게 친구끼리 손잡고 화장실 가는 겁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과 상대방이 모를 것 같아요. 지혜야, 가. 좀 떨어져 찍어서 사진이 크진 않아. 이 사진은 왜 필요한데? 고소할 거야? 오빠, 이번에도 해결해줘. 다시 붙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 나와준 거예요. 아주 든든한 백이 있나 봐요. 네? 진상 고객이 사과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과하지 않음 죽음을 달랠키시던데요. 저 갈래요. 왜 이래요? 저 이제 여기 알바도 아니잖아요. 제가 사과 안 받아주면 대리님
곤란해지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서요. 사태 파악 잘하시네요. 근데 역시 제가 사람을 잘 봤네요. 책임감, 결여되어 있어요. 자신이 벌인 일에 다른 사람이 피해 입게 생겼는데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네요. 제가 그땐 미안했어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어. 사과 받아주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알았어. 아가씨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잘 좀 말해줘. 우리 남편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 알았으니까 가보세요. 다음에 오면 봐. 잘할게. 저 잘렸어요. 못 들었어? 아가씨 도로 제자리 갖다 놓으라 그랬어. 잘했지? 너 알바 계속하게 도와주는 거 너만 위한 거 아니야. 나중에 너 써먹을 때 유용할 것 같아서 그래. 다시 나오란 얘기 안 해. 먼저 하긴 좀 주접스러운 것 같아. 너 그거 못 찾아먹음 지금까지 나한테 말했던 네 진정성 의심한다. 왜 안 말씀 안 하세요? 뭘요? 그분이 저 복직시키라고 얘기했다던데요. 그래서요. 언제부터 나와요? 나오지 마세요. 왜요?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니까요. 해결된 문제는 문제 아니잖아요. 장윤아 씨한테는 간절해 보이지 않아요, 이 일이. 그러니까 다른 간절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아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요? 문제 원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복직도 원한다고 얘기했으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문제 원인이 잘못했다고 왜 사과했을까요? 석연치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눈빛이 뭐예요? 장윤아 씨가 문제 원인에게 약을 먹였나 생각 중입니다. 저한테도 약 먹일 겁니까? 부잣집 아들이 뭘 알겠어요. 실패해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절실한 건데요. 뭐 다리 잡고 매달려요? 이런 말을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난 개인적인 얘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냐고! 아니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 사람아! 우리 아빠한테 그러지 마세요! 넌 또 뭐야? 죄송합니다.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아저씨 택배는 아저씨가 가져갔어야죠! 하지마! 정말 진상도 여러 빛깔이다. 하지마! 우리 아빠한테! 이 자식!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한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왜 맞고 가만히 있어요? 왜 못 때려요? 여기까지는 그만둬!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하기 어려운 얘기하게 만들어서. 장윤아 씨, 제 얘기가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윤아 씨가 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이 부끄러워요. 절 만든 구할은 우리 아빠예요. 엄마, 가사 도우미합니다. 우리 집은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장윤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그 일자리 지키고 싶었던 남자를 통해 일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일은 그런 겁니다. 장윤아 씨한테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윤아 씨한테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따 봅시다. 저 그럼 다시 일해도 돼요? 회식입니다. 참석하세요. 자기 얘기 남한테 처음 하는 거 있잖아. 누가 너한테만 처음 하는 거야 라고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를 해줬나 봐. 100% 남자면 수작이다. 수작이야? 그럼 그게 순수하게 좋아서 말하는 건 줄 알았어? 최대리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모르지만. 아 그래? 그렇게 말했어. 뭐? 자기 얘기하더라. 부잣집 아들 아니야. 어렵게 자랐더라. 근데 왜 그렇게 성격이 좋아? 넌 부자에 대한 편견 있어. 그럼 나도 올려다볼 수 있는 남은 된 건가?
된 거야. 와, 신난다. 기념으로 사무실 한번 가야지. 아는 분이세요? 네. 최 대리님 어머니세요? 알아요, 우리 아들? 당연히 알죠. 부르세요. 아니야, 아는 척 안 할래요. 방해되잖아. 방해 안 돼요. 좋아하실 거예요. 최 대리님! 얘 나는 아는 척 안 하려고 했어. 귀찮아 할까 봐. 귀찮지 않아요. 거봐요, 어머니. 어머니가 싫다시는 거 제가 좀 나댔어요. 나댄 게 아니라 싹싹한 거죠. 장윤아입니다. 알바생이에요. 자주 오세요. 오지 말래도 아가씨 때문에 자주 와야겠네. 차 한잔 할래? 네 아빠 밥 차려줘야 되는데. 차는 한잔 해야겠지. 가. 애가 무뚝뚝해요. 어려서 난 그랬는데. 같이 가요, 차 한잔 하러. 부담스러워요, 엄마. 그런가? 그럼 나중에 봐요. 어, 진짜 맛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응, 나. 저 소주는 잘 못 마시는데 사이다로 마시면 안 돼요? 삼겹살엔 소주. 알바가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 따르세요. 뭐야, 자기 혼자 마시면 어떡해? 따라봐. 네. 맛있어요? 네. 여기 삼겹살이 맛있더라고. 이제야 우리 차례 되셨네, 우리 대리님. 고기 더 시켜요. 아주머니, 여기 삼겹살 2인분 더 주세요. 네. 자, 건배하며 하시죠. 지금은 대리시지만 직책은 본부장님급이신 우리의 롤모델 최 대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다고 치고 그 자리 봅시다. 건배! 네. 건배! 여기 이렇게 애교 떠나 애교 앙앙 예쁘게 마세요. 없네. 처음이에요, 알바까지 회식시켜주는 건. 요즘 회식 자리 다들 기피한다던데 와줘서 고맙죠. 근데 왜 지희 씨한테 존댓말 쓰세요? 저도 반말 써주세요. 친근하잖아요. 뭐라면 그렇게 해줄게. 그러셔야죠. 저 대리님. 감사해요. 뭐가요? 술자리에서 배려해주는 것, 또 복직시켜주신 것. 누구한테나 다 그럽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자기 얘기 남한테 처음 하는 거 있잖아. 누가 너한테만 처음 하는 거야 라고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를 해줬나 봐. 100% 남자면 수작이다. 최 대리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어. 자기 얘기하더라.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뭐야? 시작도 내 맘대로, 끝도 내 맘대로. 최 대리님 끝? 끝? 왜? 연애에서 여자가 더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 누가 먼저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연애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너 가져.
세준기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날 왜? 아까 다 봤어. 술 대신 물 따라 놓는 거. 누구한테나 다 하는 행동이래. 감자조림도 가져다 줬잖아. 그게 상대방한테 관심 없으면 가능한 거야? 널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런 거야? 너도 좋잖아. 야, 아니야. 어머님은 좋더라. 뭐 부부 금술도 좋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고 과하지 않고. 이건 또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린지. 본인이 좋으니까 부모한테도 호감이 가는 거잖아. 야, 그렇다고 네가 왜 짝사랑을 끝내?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살고 싶지도 않고 자기 비하로 근근히 살아가던 시절. 그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었어. 그 남자 때문에 마음이 건강해졌고. 그 남자 집안에서 반대해서 내가 놔줬어. 난 남자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해. 최준기 집은 반대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야. 장윤아, 이 바보야. 유일한 친구면서 가족이야, 넌. 너도 나처럼 네 마음 건강하게 해줄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내 촉으로 장담하는데 최준기 너한테 마음 있어. 좋은 남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니까. 택시 태워줄게요. 회식하고 친하지 않은 남자가 데려다 준다고 하면 거절해야 돼요. 도남동이요. 감사합니다. 많이 아플 텐데 나를 꿈꾸지 마요.